안녕하세요. 7기 존날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몸 영상 속의 시간인데요. 노년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4편을 네 준비했습니다. 제1편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사는 비결 80세의 벼 제2편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라. 8 0세의벼 실천편 제3편 100세 시대. 즐0 0 0는편제들 늙지 않편1 0 0밀제4편 질병 없이 살려면 당장 내몸편 질병 없이 살 혁명 오장도책읽바 좋은 내몸 혁명 좋은 시책 보내세요. 구함좋 좋은 시랑합니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백세 인생 시대에 누구나 90세,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80세를 넘겨 90세, 100세가 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치매를 앓거나 짐대에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버려져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먹고 싶은데 건강에 해롭다고 참는다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고 술도 조금씩 마시고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암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은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생전에는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라서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가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 80세의 벼입니다. 이 책에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할까? 백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이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즉, 한 명,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 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 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물을 필요도 없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에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찾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닥쳐온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다며 없다,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다며 있다. 이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이따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80세가 넘으면 몸 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빌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병원으로 이곳에사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병원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의 편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쇄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한층 확실해진다. 60대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된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한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에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사실이 알려 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 발현을 늦출 수 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한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꼬린 지점이 멀어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 왜냐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는가?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는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 절제, 운동, 걱정, 신경 쓰기 가볍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 없지만 자제나 무리가 따른다면 몸과 마음에는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인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든다. 백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려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에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일상이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 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든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내일 생이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법. 세 가지 참기를 그만둔다. 8십 세가 넘으면 노아의 맞서기보다는. 나이 들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태울지는 알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이유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나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아야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마련인데 그래도 다음에 세 가지는 지금 바로 그만두자. 1. 약 참기 2. 식사 참기 3. 관심거리 참기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써라.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 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선택지를 늘려간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 자녀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다 등 사람들은 수많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살아간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만약 부부간의 금실이 최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정답이 없다. 생각이나 관점의 작은 차이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봤지만 70년 혹은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삶이 확실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하려 한다. 바로, 내 생각 이외에도 정답이 있다 라는 태도이다. 바로 선택지는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 라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나 태도라야 삶이 편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원래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선택지도 많고 판단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련만, 많은 사람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80세가 넘으면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조를 꺾어도 된다. 생활 방식 또한 바꿔도 된다. 조석병계나 변절이란 말을 들은 들 무슨 태수인가. 기의주의라 한들 상관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버드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듯 유연하게 살수 있다. 남들이 뭐라 하면 어 그랬었나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자. 노망이 들었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담대함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만의 강점이다. 사람이 80세, 90세까지 당연하게 사는 시대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80세 이후의 삶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마음 편히 살아가자.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수로 이어질 테니까 말이다. 늙고 세함을 받아들인다.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진시황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모든 것을 얻은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 불사의 육체였다고 한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순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된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뛰어난 위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두 새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이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된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다. 82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시도해 보자. 1.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뇌내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도 좋은 방법이다. 2.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조조나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조조해지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쉰다. 들숨은 온몸에 공기가 와닿는 상상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날숨은 몸 구석구석의 공기가 폐로 모였다가 입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쉰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심호흡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화기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하면서 식시, 헉헉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증거이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숨을 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진다. 4.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셔서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라. 일사병이나 탈수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겨울철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가 더 많다. 해마다 일사병으로 천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중 80%가 65세 이상이다.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거나 체온 조절이 순조롭지 않아서이다. 신장 기능의 저하나 혈압 강화제의 이노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기도 한다. 사각 증상 없이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시작해서 일사병에 이르는 사례도 있으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자. 에어컨은 아깝다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5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근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세태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6.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쉽기이다 음식이 자라지고 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흡수 기능도 향상된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깨물근, 턱주의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간다. 나아가, 중치나 치주염, 흡인폐렴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꼭꼭 씹으면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과식을 방지하고 적당량을 섭취할 수도 있다. 7.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진다. 기억해야지 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러 노력해야 한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내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는다. 발. 약을 점검하자. 잠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은 독이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진실이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는 알수 없다. 모든 약을 그늘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며 처방된 약은 80세가 지난 고령자라면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자.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에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복용하길 권한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9. 혈압,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즉, 혈관계 질병과 그 밖의 질병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다. 10.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고독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즉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이다. 다만 지금 진짜 고독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고, 병원이나 돌봄 시설도 있다. 외롭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져보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자. 11.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고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고령자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다. 80세가 되면 자유를 제약하지 말고 몸이 내는 목소리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오늘은 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들면 게으름을 부려도 된다.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된다. 잠지 말고 마음이 편안쪽으로 행동하자. 13.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이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한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때 할걸 그랬다.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14.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은 제가 될 때까지 라는 말이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령자 중에는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개인 차가 크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성욕이 있는 동안은 애써 자제할 필요도 없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의욕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억지로 강요하거나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15. 밖으로 나가자. 틀어 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물기가 권장된 이후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결과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한 사람들도 증가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의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누가 보아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많은 이들이 유독 80세를 전으로 몸과 정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평생을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로 살아온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을 포함해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게 마련인데, 어떤 이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어떤 이는 끝내 80세의 벽을 넘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라. 80세의 벽 실천편입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두 가지를 비롯하여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80가지 실천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들로 가득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법왜 사람은 80세를 경계로 급격히 쇠약해질까이 질문은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소박한 의문이자 노년정신과 의사로서 고찰해야 할 주제이기도 했다 물론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나는 80세라는 욱떨어지는 숫자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80세라는 일단락 짓기 좋은 나이에 무언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세가 되었으니 운전을 그만둔다. 팔순을 계기로 배우기를 그만둔다처럼 80세를 분기점으로 인생에 커다란 심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만두면 그만큼 밖에 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머리와 몸을 덜 쓰게 되어 심신의 세약이 빨라진다. 즉, 무언가를 그만두는 행위가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만두지 않기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할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남은 능력을 활용하여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지속하려고 노력하면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참지 않기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참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심 먹고 싶지만 건강에 나쁘니까 라며 참는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 나는 이러한 먹고 싶은 음식 참기와 하고 싶은 일 참기가 우리의 건강한 장수를 가로막는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참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해 참는다는 발상이야말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참기는 건강수명을 단축한다. 불필요한 인내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둔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서 참기가 효과적인 경우도 물론 있다. 그렇지만 참기와 자신의 마음을 중시하기 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나이듦을 받아들이면서도 불필요한 인내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을 현명하게 지속한다.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받고 말하면 그만두기와 참기는 인생을 짧고 좁게 만드는 마이너스 주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름답게 장수했던 비결은 단백질. 지난해 타계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몇몇 건강신주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전해진다. 위신보도에 따르면 여왕은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는데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 반에 기상하여 8시 반경에는 식사를 했다고 한다. 운동은 말 애호가답게 승마를 매일 한두 시간씩 즐겼고 또 하루 30분 정도의 스트레칭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은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한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넉넉히 섭취하려고 신경을 썼고 회식이 없는 날의 점심에는 치킨이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가 많았다. 여왕의 건강신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이 바로 의식적인 단백질 섭취이다. 여왕이 만년에도 아름다운 자태와 예리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비결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단백질은 내장, 근육, 피부 등 인체를 형성하는 주 성분이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장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고 피부결이 나빠진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항체, 호르몬, 효소처럼 인체를 관장하는 주요 물질의 재료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결핍되어 면역 항체 등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령자는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보다 폐렴이 쉽게 중증화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단백질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건강히 장수할 수 있다. 100세 이상 100명이 작성한 3일간의 식사기록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백수자 100세를 넘긴 사람은 총 900식 중 890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골고루 섭취해야 이상적. 얼마 전 오랜만에 아침 방송에 출연하여 고령자는 고기를 더 섭취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방송국에 문의 전화가 새도했다 그중 상당수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 어느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방송에서 한 종류에 지우치지 말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골고루 드세요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백질 함량만 보면 0개의 가슴살이 제일 높다. 100g당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디빌딩 선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영계의 가슴살만 섭취한다. 체중을 감량하는 복싱 선수도 그밖에 고기는 입에 대지 않는다. 확실히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체질량 지수를 낮추는 효과적인 영양 섭취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섭취법이 고령자를 건강한 장수로 유도하느냐 하면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우승이나 상금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끼니마다 연계의 가슴살 요리를 먹는 극단적인 편식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고령자가 이런 방식의 식생활을 시도하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애초에 어떤 종류의 고기가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연구조사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가 충분치 않은 현 단계에서는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선택해야 건강에 이롭다라는 영양학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한마디로 그날그날 먹고 싶은 고기를 먹으면 된다. 그러면 질리지 않고 자연히 고기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식사가 즐거워지면서 면역력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건강효과가 증대된다.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40%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 숫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체온이 낮으면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 그리고 피로도 쉽게 찾아온다. 반면, 체온이 높으면 체내 화학 반응, 이른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큰 포식세포 등의 면역세포는 체온이 높을수록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의 주역을 담당하는 효소는 몸의 심부체온이 37.2도일가량일 때 활동이 가장 왕성해진다. 신체 표면의 온도는 이보다 0.7에서 1도 정도 낮음으로 체온계로 쟀을 때 36.2에서 36.5도가 적절한 온도라고 할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부위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발열량도 줄어들게 된다. 50대부터 체온이 낮아지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도 근육량 감소의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에 약하고 몸이 찬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발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육의 대략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하체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량을 늘리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하체 근육은 어떻게 단련하면 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이다. 근육량이 많은 하체를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걷기는 냉증에 대한 대책도 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냉증이 생기면 방안을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소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다. 발끝 등 신체의 말단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몸의 중심에 위치하는 내장 주변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단의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조금만 걸어도 손발 끝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냉증이 해소된다. 아울러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세 개의 목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세개 목이란 모 손목 발목이다. 세곳 모두 혈류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몸 전체의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반대로 감기는 세개 목으로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부위가 냉해지면 전신이 차가워진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머리를 떠받치는 목이다. 겨울철에 추위를 느낄 때는 목돌이나 쇼를 둘러서 동장군에게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을 따뜻하게 하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두통이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추위가 심한 날에는 손목은 장갑으로 보호하고 발목은 다리토시를 이용하여 열 손실을 막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절반 버리는 용기를 갖는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에 각가지 증상이 생기므로 각각의 진료과를 돌아다니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다 보면 사람에 따라 사는 하루에 열다섯 종류의 약을 먹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먹게 되면 들림없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만나게 된다. 몸이 나른하거나 휘청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건강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고령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 고령일수록 약 부작용이 잘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간이나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성분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만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바로 약물 위험이다. 게다가 약을 먹고 혈압이나 혈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해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장수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또, 다약제 복용,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일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도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전부 먹을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적어도 먹고 나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약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어 하면서까지 약을 먹으면 면역력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만큼 감염증이나 암에 걸리기도 쉽다. 나 역시 모든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은 적은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각종 검사의 정상치에 집착하여 무리해서 복용할 만큼의 장점은 없다. 약은 검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활동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이다. 부작용을 느낄 때는 의사가 준 약을 절반 정도만 먹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각종 약을 대할 때는 편안해지면 먹고 불편해지면 먹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임하기를 권한다. 암은 절제한다고 다가 아니다. 3년 정도 전에 나는 알고 지내는 의사에게서 췌장암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한달 만에 5kg이나 체중이 줄고 혈당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나도 의사이다.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투에서 읽을 수가 있었다. 췌장암은 특히 성가신 암으로 수술이 가능한 이기라고 해도 생존율이 불과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외과적인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후 수명을 연장하기란 쉽지 않다. 나는 얼마간 고민한 후에 수술은 하지 않는다. 화학 치료도 받지 않는다라고 결심했다. 수술을 하면 여지없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학 치료까지 받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움직이지 못하면 신체 능력이 쇠퇴하여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데 암은 수술만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되어도 그다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병이다. 뇌도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포함하여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체력이 남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영화를 한편 찍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나는 이따금 영화 감독도 한다. 다행히 그 후에 암이 아니라 제2형 당뇨병으로 밝혀졌다. 이때의 경험은 고령자의 암과 삶의 질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나는 암은 절제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암 절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암 수술에는 부정적이다. 고령자 전문 임상으로서. 고령자가 암 수술 후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암 수술을 받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단숨에 늙어버린다. 예를 들어 위암을 절제하면 암 위에 3분의 2 정도를 함께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영양 섭취가 쉽지 않아서 한순간에 쇠약해진다. 소화기 계통만이 아니다. 전신의 기능도 동시에 저하되어 다른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입원하는 동안에 근육이 태화하여 수술 후에 몸져 눕게 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70에서 80대의 암은 진행이 느려서 그냥 내버려두어도 수술했을 때와 수명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술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수술하고 쇠약하지만 오래 사는 쪽을 선택할지, 다소 수명이 짧아지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지는 당사자의 가치관의 문제일 뿐 정답은 없다. 다만, 실제로 암을 선고받았을 때, 암은 절제한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내네 힌트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80세 이후에는 건강 검진을 조립해도 된다. 의료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사가 있다. 핀란드에서 생활습관병에 있는 사람 1,200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5년 동안 추적한 조사이다. 두 그룹 중 한쪽은 15년 동안 건강 검진을 받지 않고 의사도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의료 방치 그룹이고. 다른 한 쪽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의사도 지시를 내리는 의료 개입 그룹이다. 조사 결과 15년간 사망자 수는 의료 방치 그룹이 46명이었는데 반면 의료 개입 그룹은 거의 그 50%나 많은 67명이었다. 건강 검진이나 의사의 지시가 무의미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서구 의료계에 충격을 주었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검진을 국가의 의료건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매년 동일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일본과 한국 정도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장기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환자를 제조하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이다.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정상 수치를 정해두고, 그 수치에서 벗어나면 질환이라고 판정한다.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면서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고령이 되면 검사에서 다소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표에 위에서 아래까지 이상 수치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80대까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에 집착하여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기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저염식을 통해 검사 수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하루하루 맛이 별로 없는 저염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면 두려 몸 전체 면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는 의사로서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된 사례를 질릴 정도로 많이 보아왔다. 검사 수치의 정상화에만 집착하여 아무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충 때우거나 참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2019년 WHO가 인지장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항목에서는 WHO 지침을 참고하여 다양한 인지장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최고의 두뇌 훈련이다. 반대로 WHO에서 지적하는 사회적인 교류 부족은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고령이 된 후에도 가급적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가족과의 대화, 사회와의 접촉이 인지장애를 예방한다. 수면 부족을 방지한다. 잠을 잘때뇌 내에서는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한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짧고 질이 나쁘면 알츠하이머형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의 축적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아침 햇볕을 쬐는다. 아침 햇볕을 쬐면 내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면 우울증이 예방될 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다량으로 생성된다. 꽂고 씹는다. 개물근을 많이 움직이면 그 자극으로 뇌에 더 많은 혈액이 전달되어 뇌 기능이 활발해진다. 또한 음식을 씹으면 치아의 지근막에 압력을 받는데 이 자극이 뇌를 건강하게 한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 고령자에게 절제나 참기는 목숨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때운다는 말은 저칼로리, 저 영양이라는 말과 같다. 절제하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뇌와 면역기능이 건강하게 돌아간다. 노래한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복식호흡이 되면서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된다. 뇌에도 충분한 산소가 도달하면서 활성화한다. 아주 작은 여행을 떠난다. 낯선 장소에 가면 자동으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미지의 환경에서는 호기심이 향상되고 관찰력과 주의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꼭 멀리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평소 이동하는 노선 중에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역에서 내려 잠시 산책하는 정도로도 괜찮다. 이런 작은 여행의 방문지에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전략이 아닌 낭비가 노화를 예방한다. 돈을 쓰는 일은 뇌를 쓰는 일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할 때는 상품을 면밀히 관찰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예산 내에서 최선의 물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구매는 관찰력이나 판단력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행위이다. 물론 이런 과정은 인지장애 예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특히 고령의 남성에게는 일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고르고 사라고 권한다.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기 옷이나 양말, 속옷 등은 스스로 구매해야 내가 잠들지 않는다. 젊은 사람 중에 의욕이 없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상담해 보면 생필품을 어머니가 대신 사다 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한발더 나아가 돈을 팍팍 쓰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건강해지려면 전략이 아니라 낭비가 근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혼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는 것이다. 비용은 야 2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비일상을 구매하면 내는 바로 활기를 되찾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객은 신이다. 돈을 쓰면 매장에서 극진히 대접해주므로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 비록 직장에서는 은퇴했지만 손님으로서 평생 현역을 유지하면서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인지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호르몬 보충 치료나 미용 치료에 돈을 쓰는 방법도 추천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겉모습이 젊어지면 뇌도 젊어진다. 물론 이러한 투자는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반되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물려주어도 이른바 상속갈등의 원인만 될뿐 변변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다써 버린다. 이러한 사고가 진정한 의미의 자녀 효도이자 손자 효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멋을 내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감정이 젊어진다. 정신 치료법 중에 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다. 행동을 바꾸면 심리 상태가 바뀐다는 사고에 기초한 치료법이다. 가령 우울증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걷게 하여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령자는 이 치료법을 참고하여 혼자서 할수 있는 행동 치료를 생활에 도입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멋내기이다. 멋을 내면 저절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면 자연히 감정이 젊어지고 뇌가 활성화한다. 반대로 나이도 많은데 멋을 부릴 필요도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뇌는 쇠퇴한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잘 차려입은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하는 것도 좋다. 이처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통해 생활에 변화를 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물론 멋내는 방법이 옷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을 바꿔보는 방법도 있다. 평소 머리를 자르는데 만원 조금 넘는 돈을 썼다면 가끔은 과감하게 5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지역에서 가장 고급 미용실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먼저 숨을 천천히 내쉰다. 고령자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최대적인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가 한도를 초과하면 뇌가 손상을 입는다. 특히 큰 피해를 보는 곳이 해마라고 불리는 부위이다. 해마는 기억의 입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이 손상되면 새로운 일을 기억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고령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원욕을 추천한다. 이는 공원에서 산림욕을 한다는 뜻이다. 산림욕은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적당한 숲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가까운 공원을 이용하면 된다. 숲은 아니지만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새소리도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 그리고 공원을 걸으면 적당한 운동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해져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그림 그리기도 추천한다. 우울증 치료법 중에 예술 치료라고 불리는 치료법이 있다. 그림이나 점토 세공으로 기분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앞서 말한 공원욕을 할때 그림을 한장 그려보면 어떨까? 아울러 그림은 감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미술관에서 잠시 일상을 잊고 아름다워 훌륭해라는 식으로 감정을 발산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사찰을 방문하여 불상을 관람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이다.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면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해진다. 한편 혈액 속의 산소가 충분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오늘 이상하게 짜증이 난다고 생각되면 우선 심호흡을 해 보자. 먼저 숨을 천천히 내쉰 다음 다시 천천히 들이마신다. 그리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심호흡의 요령은 먼저 숨을 내쉬는데 있다. 복부 밑바닥에서부터 숨을 완전히 내쉬고 그 반동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70대에는 다양한 길을, 80대에는 익숙한 길을 걷는다. 최근에 제레미 드실바의 직립이족보행의 인류사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제목보다는 인간의 살아남게 한 문난다리라는 부제목에 이끌려 읽기 시작했다. 실제 사람의 다리는 만듦새가 좋지 않다. 생물의 진화에서 일탈하려는 듯이 이족보행을 시작한 우리의 다리는 큰 머리나 상체를 지탱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 증거로 다른 사족 보행 동물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하체의 근력이 감소하면 쉽게 넘어지고 또 크게 다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난 다리를 쓸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고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근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역시 걷기이다. 앞으로도 걸을 수 있도록 지금도 걸어야 한다. 걸으면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등이나 배 근육도 단련된다. 걷기는 가장 간단한 전신 근육 훈련이다. 게다가 걷기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폐기능과 대사기능을 높여준다. 몸 전체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서 고령자가 훈련으로 걷기를 할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걷는 속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걷기 안내서에는 시소 6km 이상으로 걷는다 등의 설명이 쓰여 있지만 고령자는 속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서 젖산이 쌓이게 된다. 자신의 체력, 컨디션에 맞춰 마이페이스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년의학에서 노세나 근감소증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보행 속도가 주소 1미터 미만일 때이다. 다만 속도가 이보다 느리다고 해도 걷지 않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당연히 낫다. 2 걷기 전에 최소한 이두 곳은 스트레칭한다. 걷기 전에는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한다. 전신 스트레칭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만큼은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다. 이두 곳은 고령자가 걷기를 지속할수있는 생명선이다. 다치면 나중에 성가시다 3. 7 0대까지는 다양한 길을, 8 0대에는 익숙한 길을 걷는다걷는코스는7 0대까지는 다양한 길을 걷는 편이 좋다. 길을 걸으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탈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발견이 뇌를 자극한다. 한편 80대에 접어들면 매일 같은 길이나 되도록 익숙한 길을 걷는 편이 좋다. 모르는 길을 걸으면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4.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걷는다. 고령자가 비오는 날에 위험을 무릅쓰고 미끄러지기 쉬운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집 안에서 걷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운동량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발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앞뒤로 흔들면 된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어깨뼈 주위에 근육이 풀리면서 어깨 결림이 개선된다. 손자에게 책 읽어주기는 자신의 뇌를 위해서다. 아이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이른바 책 읽어주기는 아이의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책 읽어주기는 읽어주는 사람의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볼 때보다 뇌의 뇌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귀로 듣는 과정을 통해 뇌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것이 뇌의 활성도를 높인다. 또한 소리 내어 읽으면 구강 기능, 입에서 목까지의 기능을 단련할 수 있다. 고령이 되어 말할 기회가 줄면 구강 기능이 전체적으로 세약해져 음식을 씹고 삼키는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 장애, 흡인 폐렴의 위험성이 커진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고령자의 구강 기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발음이 나빠진 사람이 50%나 되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제한된 결과이다. 이때에도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소리내어 책을 읽은 사람은 발음 기능이 쇠퇴하지 않았으리라. 물론 소리내어 읽기는 들어줄 상대가 없어도 할수 있다. 혼자서 마음에 드는 글귀나 명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음미하면 된다. 예전과 다르게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옛날 무용담과 매번 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한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비슷한 증세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의욕을 관장하는 내부인, 전두엽이 태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대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두엽은 40대부터 그 크기 자체가 축소되고 신경세포의 회로가 줄어들면서 태화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창의력, 공감 능력, 감정 조절, 통찰력과 같은 인간의 품위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우울증을 비롯한 치매, 뇌졸증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후일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두엽을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후반자는 전두엽에 달렸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입니다. 이 책에서는 40대부터 80대까지 나이대별로 전두엽 단련법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위축되기 시작한 뇌를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손상되지 않은 다른 신경 세포의 회로를 늘려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70대, 80대까지 뇌가 젊어지는 스마트한 사람들의 전두엽 단련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엽은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원래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줄어듭니다. 전두엽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이는 약 35년간 의료 현장에서 만명 이상이나 되는 노인의 뇌를 CT, MRI 영상을 통해 살펴본 제가 실제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세포는 줄어들고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20대부터 하루 만 개의 신경 세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MRA나 CT 영상을 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노인들의 뇌는 어느 정도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경우에도 90세 노인의 뇌는 60세 때보다 약 5에서 7% 정도 가벼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의 위축은 노년층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외상이나 뇌혈관 질환, 치매 등으로도 발생하지만 알코올 과다 섭취와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뇌는 위축됩니다. 이른 경우 40대 초반부터 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40대 초반에도 두개골과 전두엽 사이에 큰 틈이 생긴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위축의 속도와 정도는 개인 차가 크지만 50에서 60대에 전두엽이 크게 줄어든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40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내내 노화 물질의 영향이라고도 봅니다.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는 늦은 2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늦게 발달하는 전두엽이 가장 먼저 노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전두엽의 기능 자체는 20대를 정점으로 저하됩니다. 전두엽의 역할 중 생각하기, 기억하기, 아이디어 내기, 감정 조절하기, 판단하기, 적용하기 등의 지적 능력을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 기능 중 순발력이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이나 기억력은 18세 전후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휘력이나 언어 이해력과 같이 60대에서 70대에 걸쳐 정점을 찍는 능력도 있지만 대부분의 뇌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저하됩니다. 실감한 적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모두는 20대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능력으로 감수하는 능력을 어떻게든 보완하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락분을 보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노화를 실감하겠지만 사실 뇌의 노화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뇌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전두엽의 노화는 감정의 노화이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른이나 노인들 중에도 일정 수 이상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이 40대 후반 이상이고 40대 이상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게다가 빠르면 40대 초반부터 전두엽 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섬뜩한 결론이 떠오릅니다. 바로 국민의 60%가 전두엽 기능 부전일지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력도 확실하고 계산도 빠르며 시사에 밝고 항상 근거에 입각한 발언을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전두엽만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도 그에 비해 측두엽이나 두정엽의 기능은 의외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디업은 기억과 언어 정보를 관장하고 두정엽은 계산 문제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전디업이 세태도 어려운 문장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경제 시문이나 문해지 고전 문학을 읽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숫자 정보 처리나 기억력 문제라면 전디업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혁신을 일으키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을까요? 전두엽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감정 조절은 그중한 가지 이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출연에 불과하지만. 저는 평균 연령 상승에 따라 노화기만 하는 지금 상황이 역시 나이와 함께 쇠퇴하는 전두엽 기능 저하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뇌가 쇠퇴하는 건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분명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찍 죽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직도 옛날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고령자로 묶어버리기 쉽지만 고령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지금의 건강한 노령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라, 개인에 따라 늙어가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꼭 100세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이 90대 중반까지 사는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노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뇌 네, 신경세포는 원칙적으로 세포분열을 하지 않고 사람은 평생 같은 세포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근무 당시 매년야 100번쯤 고령자 병례부 보고서에 참석했는데 85세 이상 중에 알차이모형 치매변성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나이를 먹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백세 시대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찍 죽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둘중 하나인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백세 시대는 더 나아가 노년 격차가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살자. 우선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역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꼰대라고 부르든 말든 일할 수 있는 동안은 일하는 것이 좋으며 여생이니 노후니 하는 말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고령자가 30% 이상인 사회입니다. 고령자 쪽이 고령자의 마음을 더잘알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히트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전두엽을 쓰는 일입니다. 자원봉사든 지역사회 공헌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속된 조직의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소통을 주고받고.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은 뇌 매우 소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노아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노아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35년간 노인의료에 종사해온 자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뇌가 움직인다. 이제 회사 일이나 조직 생활은 지긋지긋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담긴 잡지나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 뇌에도 좋습니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설레고 두근거릴 때입니다. 책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악기든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즐기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풋을 하면 반드시 아웃풋을 해야 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사평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SNS에 올리면 다른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아노를 연습했다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채소재배에 푹 빠졌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미있다. 대단하다,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기 만족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웃풋 훈련이 됩니다. 사람의 나쁜 버릇 중 하나로 감정법 발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70대, 80대는 어쨌든 완벽해야 한다, 단점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역 시절에도 실수가 없는 것이 평가의 최소 기준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대에는 약간 흠이 있더라도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장이든 그림이든 악기 연주든 완벽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진짜 프로는 약간의 단점이 있더라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미가 있으면 됩니다. 조직을 떠나 무처럼 자유로워졌으니 완벽함에서 벗어나 재미를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그맨 같은 것을 목표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개그를 하면서 남을 웃기는 일도 좋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자극이 없는 한 뇌는 퇴화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계속 하세요. 불을 끄는 것을 잊을까봐 두렵다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면 됩니다. 돈도 씁시다. 코로나로 3년 동안 조용히 지냈으니 금전적 여유도 생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70대, 80대는 중신고용, 연공설제 혜택을 누린 세대입니다. 정년퇴직 당시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웠던 사람의 경우에는 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에게 자극이 될 만한 일을 찾으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축이 2억 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노는 데에만 매달 500만 원씩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간병자금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식비 포함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하고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70대 80대가 되어 저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전두엽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주저하지 말고 돈을 쓰며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인 골프를 매주 즐긴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콘서트를 간다. 맛집에 가본다. 그 동안 사치라는 생각에 포기했던 것에 과감하게 돈을 써보세요.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포르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늘 꿈꿔왔던 캠핑카를 사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신나고 활기찬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엽이 활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요. 그 돈을 즐거운 일에 쓰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길입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외식업계의 다양한 점심 메뉴를 보고 있으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도시에 산다면 거리를 산책하면서 마치 해외여행을 온 것처럼 여러 나라의 요리를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목 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지방 도시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다양한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집에서 조용히 지낸 사람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 사람 사이에는 전두엽에 큰 차이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있어라, 밖에 나가지 마라, 라는 압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70대, 80대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고 전디업도 자극을 받지 못해 심신이 쇠약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이 없어서 좋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사람들은 의외로 지금도 행복해 보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출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거나 행복감을 느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의욕과 행복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때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세요. 일상과 다름없는 루틴은 전두엽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상태에서는 내가 전두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다룰 때 작동하니 여행이 딱 좋습니다. 기분이 들 때는 것도 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처음 가본 곳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전두엽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나이를 먹어도 전두엽을 쓰면 쓸수록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가장 좋은 자극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두엽은 나이가 들수록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렴한 스테이크를 먹으며 별로 웃기지 않은 개그맨의 입담에도 웃음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는 음식이든 개그든 콘서트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지 않으면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돈을 써서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자극을 찾았으면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는 즐거움을 빼앗는 일만 추진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고령자입니다. 즐기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젊은이보다 더 빨리 전두엽 기능도 저하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나이 먹는 것을 즐기지 못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저분 참 괜찮다. 저분은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이대별 전두엽 단련법 40대 더 이상 젊지 않다. 오늘부터 전두엽을 관리하라. 전두엽의 노화는 40대부터 시작됩니다. 빠른 경우에는 위축되는 현상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인이 당사자라면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하루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우면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2. 실험하고. 3. 운동하고. 4.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5. 아웃풋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40대 후반은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47.2세에 가장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50세 전후나 40대라는 조사결과도 있고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그 이후 나이가 들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느 연구 보고서에서나 일치합니다. 그러니 40대라면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50대가 된 이후 피곤하다, 의욕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전두엽을 잘 단련해 놓으면 됩니다. 왜 40대 후반의 행복감이 가장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때가 중년의 위기 중 가장 마지막 고비인 탓이 큽니다. 전대엽의 노화 때문도 있지만 이 시기에 나는 안 된다는 비관적인 생각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감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집중력, 판단력, 호기심 등 고차원적인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자극을 받으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거나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40대, 50대가 되면 10에서 20%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할 정도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기억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에는 해마라는 기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해마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작용시키는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따라서 기억력 장애와 의욕 저하가 발생하면. 전립엽 기능과 테스토스테론 분비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남성 갱년기는 모두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매의 경우는 어렵지만 우울증이든 테스토스테론 저하든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2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기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의욕이 생기고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도 머리가 맑아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치료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50대 지금 당장 운동을 생활하라. 50대는 치매 발병률이 만 명당 8명, 간병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암 사망률 또한 10만 명당 146명으로 아직 건강합니다. 일과 여가 생활이 매진하며 전두엽을 마음껏 사용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이기도 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됩니다. 뇌의 표면적은 대략 신문지 한면 분량에 해당하며 그중 약40% 이상을 전두엽이 차지합니다. 전두엽이 위축된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의욕과 창의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조절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사고 훈련을 하면 전두엽 기능 저하도 늦출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수면장애,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병은 뇌 위축과 치매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지만 50대라면 아직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각과 행동이 루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길을 바꾸거나 자주 가지 않던 가게에 가보는 등 의식적으로 자신의 뇌에 자극을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고, 반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50대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20대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50대는 20대에 비해 약1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줄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살이 찌기 쉽고 신체 각 부위로 뻗어나가는 혈류가 나빠져 몸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만성 부종, 유통, 어깨 결림이 생기는 것도 근육량 감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에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습관으로 만드세요. 참고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도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건강 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도 50대부터가 많습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은 아직 적은 나이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질환이 있다면 몰라도 검사 수치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이나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더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의욕이 없다.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다와 같은 증상입니다. 전대엽 노화가 원인일 수도 있고, 노년기 우울증이나 운동 부족, 노년기 우울증이나 운동 부족, 남성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갱년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0대에 치매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행복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의 3%가 앓고 있다고 알려진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50에서 60대 우울증의 증상은 심한 건망증입니다. 남성이라면 야 5에서 10%가 남성 호르몬 감소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남성호르몬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호르몬을 주사로 보충하면 증상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세로토닌과 남성호르몬을 늘리려면 육류 콜레스테롤 섭취와 함께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고 실내 조명도 최대한 밝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햇볕을 쬐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무조건 일을 해라 60대는 전두엽 기능이 더욱 저하되고 의욕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치매 발병률은 아직 1% 미만이며 간병 피로율도 2% 미만입니다.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393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각 기업 등에서는 65세까지 고용 보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억지로라도 머리를 쓰게 되므로 뇌의 기능이 유지되지만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머리와 몸을 쓰지 않게 되어 늙어 버리기 쉽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도 나오기 시작하니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벌면 충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영화를 좋아한다면 촬영 현장에 스태프로 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계는 일순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수입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만족한다면 고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은 적더라도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연령대의 특권입니다. 60대는 부모가 이제 80대, 90대여서 간병에 쫓기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병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동료는 물론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 전두엽이 더 노화될 수 있습니다. 간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람일수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깊은 상실감에 휩싸여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병이 필요한 부모님은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간호 요양 시설에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드문 일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면에는 자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재택 간병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재택 간병 경험자 중약 40%가 학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재택간병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치매를 유아로 퇴행하는 병으로 오해하여 시설에서 노인을 아이 다루듯이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돌봐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불안하다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볼 것을 권합니다. 여성은 60대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60대에는 그저 인생을 실컷 즐기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대, 50대부터 지속적으로 뇌의 노화를 늦추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0대 머리를 쓰고 고기를 먹어라. 70대 치매 발병률은 초반에는 약4% 정도, 후반에는 13%가 넘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역전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70대 전반에는 남녀 모두 60%대 초반, 70대 후반에는 남성이 11.6%, 여성이 15.2%,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87명입니다. 0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두엽의 노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는 연령대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미국의 네이건 전 대통령은 대임한지 5년째 되는 해에 치매임을 발표했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면. 재임 중에 발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건망증 정도는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충격이 크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운동하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현직 사장이든 무직자든 CT 사진을 찍어 보면 위축 정도가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뇌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뇌가 위축되어도 치매에 걸려도 뇌는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70대에는 뇌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영양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맥 경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맥경화 예방에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단 동맥경화가 시작되면 오히려 수치를 높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압이 낮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혈당이 낮으면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뇌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미국은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일본도 점점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고, 일본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식습관과 질병구조가 전혀 다른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뇌졸중의 사망 원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은 저염 운동의 성과라고들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 뇌졸중의 큰 원인이었던 뇌출혈이 줄어든 것은 예전과 달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뇌졸중을 지나치게 두려워해 혈압을 걱정하는데. 영양 상태가 좋으면 내출혈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따라서 70대에는 적극적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면역력을 높여 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서만 지내는 신세가 되거나 많이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괴로울 때까지는 계속 잘 먹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도 면역력이 좋았다면 아무리 고령이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로 심신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자가 격리를 해온 사람일수록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70대는 보통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니 외출을 하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상태가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외모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발이나 보톡스 주사 등으로 젊어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전대업을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0대,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즐겨라. 8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알츠하이머형 변성이 나타나고, 치매 발병률은 30% 이상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지되지 않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열심히 걸어도 걸을 수 없는 날이 오고, 머리를 써도 멍해지는 날이 옵니다. 당연히 전두엽도 50대, 60대에 비해 위축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힘들어하기보다 할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할수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힘들어지면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피하기 위해 맛없는 음식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잡는 것은 우울증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할수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85세의 약 40%, 90세의 60% 정도가 치매에 걸립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증 치매라면 할수 있는 일이 많으니 현상 유지에 힘씁시다. 80대에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드 동맥경화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는 매년 100명에 1.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연령대로 나이가 들수록 위드 암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암 수술의 경우. 위에 3분의 1을 절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80대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 식사를 할수 없어 영양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60대라면 몰라도 70대, 80대에는 장기를 크게 절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자제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양육, 부모 간병, 주택 대출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미뤄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기 쉬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혈관의 노화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는 심각한 혈관 합병증이라는 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경색이나 치매를 안고 노년을 요양원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돈이 많은들,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뱃살이 붙으면서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때입니다. 작년보다 허리 둘레가 늘어 바지가 맞지 않는다면 내 혈관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뱃살과 질병 없이 살려면 당장 몸을 바꿔라. 내 몸혁명입니다. 이 책은 박용우 박사의 33년 비만 연구와 임상 치료 경험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서카디안 리듬 회복하기, 간헐적으로 단식하기, 장내 환경 개선하기, 그리고 망가진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4주간의 프로그램 등. 살찌지 않는 건강한 몸을 위한 건강관리 노하우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거나 운동만에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 혈당, 중성지방, 간기능, 콜레스테롤 등 각종 대사 이상 지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내몸 혁명 속으로 잠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먹는다. 현대인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빵, 과일, 콘플레이크를 먹어 혈당을 올려 놓았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회사로 출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오전 내내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았다. 골격근이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하는 상황이 없다 보니 식후 혈당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점심시간이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내 식당에 가서 밥, 빵, 면중한 가지를 먹었다. 다시 혈당이 올라간다. 가끔은 시럽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 한 잔을 후식으로 즐기면서 혈당을 더 높인다. 그러고 난뒤몇 걸음 걷지도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움직임 없이 퇴근 시간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앉아 시동을 켠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어 또다시 혈당을 높인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본다.그러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자녀가 귀가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냉장고에 쟁여둔 과일을 먹는다.저녁을 먹고 나서 혈당이 떨어져야 자는 동안 지방을 꺼냈을 텐데.낮은 물론 밤에도 혈당을 올려놓은 채로 잠자리에 드니 지방을 꺼냈을 기회가 없다.다음날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아침 식사를 해서 다시 혈당을 높인다. 이런 일상이 1년 중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골격근과 지방조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매일 기름을 주입하면서 심지어 주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성능은 연비는 그리고 전기 모터는 어떻게 될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쉬지 않고 먹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골격근과 지방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게 살이 찐 진짜 이유다. 설령 헬스클럽에 가서 한 시간 운동을 했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면 운동 효과가 상쇄된다. 대사 유연성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살이 빠진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 골격근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면서 간간이 굶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서 잠든 지방 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체의 대사 유연성을 예전처럼 되돌려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방세포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인이 된 후에 체중 증가가 더 위험한 것은 노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노화는 대사 이상의 주요 위험인자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세포의 분화가 잘안 된다. 노화로 지방세포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 비대성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중년까지는 피하지방 조직이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하지방 조직의 지방 저장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다. 지방 조직의 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고 근육량도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예전의 식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비축되어야 하는데 피하지방 조직에서 더 이상 여분의 지방을 비축할 수가 없다. 결국 잉여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내장 지방 간 골격근, 심장 근육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체중이 큰 변화가 없어도 뱃살이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체중보다는 허리둘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드는 방법. 건강 체중이란. 각종 대사와 관련된 임상검사 결과들이 다 정상으로 나오는 몸이다. BMI가 정상이라도 복부의 지방이 붙어 허리둘레가 늘고, 대사 검사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대사 이상 체중이다. 그런 사람들은 BMI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 체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대사 유연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 요법은 따로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있다. 또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고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면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평상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대사 이상을 해결하는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건강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약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똑똑하게 활용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정상체중을 만드는 핵심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흡연만큼 해로운 의자 중독 의자 중독은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해 주면서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다. 그처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까? 이에 대한 첫 연구 보고는 1954년에 나왔다. 영국 런던에서 2층 버스와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1만 5,500명과 승차권 검표원 9,500명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1950년까지 2년간 관상동맥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35세에서 64세 남성들이었고, 사회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급성 신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운전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운전기사는 1,000명당 0.9명꼴로 사망한 데 반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0.4명꼴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이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가, 서서 일하는가 밖에 없었다. 운전기사는 업무 시간의 90%를 앉아서 보냈고, 버스 차장은 버스 안을 걸어 다니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 차이만으로 운전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수천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앉아 있는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관건. 의자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강대사와 지방대사를 망가뜨리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운동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된다. 꼼짝 않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허리 둘레와 중성 지방 등의 수치가 올라가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다. 이는 수면과 운동 시간을 보정해도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하루 총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폐 지구력이 좋을수록 각종 대사 지표가 좋았다. 결국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의자 중독은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한 관건이다. 하루 중 의자에 앉은 시간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분해하는 LPL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혈액 내 중성 지방의 농도가 올라간다. 식사 후 포도당, 인슐린, 중성지방의 상승폭이 적을수록 건강한 몸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상승폭이 커져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자.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9시간 앉아있게 한 그룹과 30분마다 100초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게 해서 오래 앉아있지 않게 한 그룹으로 나누어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다. 중간중간 신체 활동이 있었던 그룹이 꼼짝 않고 앉아있던 그룹에 비해 하루 중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가 각각 37%, 18%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 하루 2.5시간 서 있게 하거나 30분마다 가볍게 걷게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24시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켰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라. 사람의 몸은 똑바로 서 있거나 걷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궁둥이, 허벅지, 장딴지 근육에 힘이 쭉 빠져 있다. 무엇보다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과 하체 근육이 중력에 저항하려는 힘이 반감된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중심부 근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앉아있으면 흉곽이 좁아져 폐가 눌리면서 호흡도 얕아진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진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다리가 붓는다. 이것만이 아니다. 식후 혈당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에 서서 업무를 볼 때와 앉아서 업무를 볼 때의 식후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았더니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서서 업무를 볼때 식후 혈당이 43%나 낮았다. 또한 앉아서 업무를 볼 때는 혈당 피크가 훨씬 더 높았고 올라간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의자 중독이 지속된다면 어떨까? 당뇨병, 심 뇌혈관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한다. 또한 의자 중독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해진다. 치매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의미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의자 중독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으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된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한 시간마다 일부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어야 한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향후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자.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해야 건강해진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과 밤의 신진대사가 달라진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 한다. 일주기 리듬 혹은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수면, 체온, 혈압, 호르몬 변화 등이 이 리듬에 따라 조절된다. 서카디안 리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나이가 들수록 손상되기 쉬워진다. 야식 습관과 불규칙한 수면이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한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의 단식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공복 시간에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이다. 또한 위장관계와 면역계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실내 등을 환하게 켜놓고 음식도 때를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은 50% 이상이 하루 15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셈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인의 서카디안 리듬을 깨뜨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수면의 양과 질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야간 교대 근무, 야식, 밤 시간의 신체 활동 등도 서카디안 리듬을 깨뜨리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 서카디안 리듬이 무너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에 휴식을 주지 않아서다. 인슐린은 낮 시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호르몬이다.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휴식 모드를 취해야 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일시적으로 밤 시간 동안 인슐린 생산이 억제된다. 멜라토닌이 췌장 베타 세포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낮 동안 쉬고 있던 멜라토닌은 저녁 시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벽까지 조금씩 줄어든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수면 장애가 생기면 혈당 대사와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준다. 수면 각성 주기는 식사 시간과 맞물려 돌아간다. 취침 3~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인슐린과 멜라토닌의 바통 터치가 가능하다.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된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야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서카디안 리듬에 교란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랩틴 저항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는 생활 습관. 뇌의 중추 시계는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의 말초 시계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먹었던 야식 때문에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려면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도 언제든 양껏 마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말초 시계에서 배고픔 신호가 나오면 일단 물을 마셔서 배고픔을 달랜다. 물로 달랠 수 없는 허기라면 오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류나 연두부를 먹는 것도 괜찮다. 부득이 야식을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혈당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슐린 호르몬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었다면, 서카디안 리듬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으로부터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양이 아무리 적어도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 생체 시계는 활동 모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카디안 리듬에 따른 몸의 변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건강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에 끝낸다. 원시 인류는 동그란으로 해가 비쳐 들어오는 시간에 잠을 깼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기상 시간에 맞추어 잠에서 깨는 것이다. 만약 자연스러운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싶다면 빛을 잘 이용하도록 한다. 침실은 숙면을 취하도록 두꺼운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 등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침에 알람소리에 잠에서 깨면 커튼을 젖혀 햇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만 아침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코르티솔은 오전 5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대략 7시에 정점을 찍는다. 그래야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할 준비를 할 테니까.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전날 저녁 식사를 7시에 끝냈다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서카디안 리듬에서 12시간 공복 유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전날 저녁 식사가 8시 넘어 끝났다면, 아침 식사도 똑같이 늦어져야 한다. 아침에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만 먹는다. 막 잠에서 깨어난 인슐린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식단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복합당질로 구성된 게 좋다. 퀴노아죽, 오트밀, 샐러드, 플레인 요거트, 베리류 과일, 견과류 등을 먹고 부족한 단백질은 쉐이크 형태로 먹으면 건강식이 된다.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 아침에는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먼저 배를 채우고 이후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빠릿빠릿하고 식사 후에도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에 풍부하게 먹는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혈당과 인슐린이 식사 전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저녁 식사를 취침 4시간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늦어도 취침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인슐린 호르몬이 밤에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면 식사 후 밖에 나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린 후 취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저녁 식사를 끝내면 우리 몸은 휴식과 수면 모드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실내 등을 어둡게 한다. PC나 TV 시청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끝낸다.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최대한 보지 않도록 한다. 뇌의 중추시계에 불빛 자극을 최대한 차단해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진다. 서카디안 리듬 회복을 위한 권고 사항. 공복을 12시간에서 14시간 유지한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 먹는다.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인다.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운동은 가급적 6시 이전에 하고,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늦은 밤 음주를 피한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실내 등을 어둡게 하고, TV 시청이나 PC,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유지한다. 몸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한 사람들. 7년 넘게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다. 10년이 넘게 지방간 딱지를 달고 살다가 한달 만에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사람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각종 대사 지표가 좋아져 복용 중이던 약을 끊은 사람까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다.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임에도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알코올과 과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 간에 지방 축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효과적일까? 술과 청량 음료를 평소보다 줄이고 간장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 아니면 술과 과당을 완전히 끊고 양질의 단백질 음식으로 간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까? 칼로리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술이나 콜라를 마셨으니 다음날 운동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먹은 만큼 소모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더욱이 콜라로 생긴 잉여 에너지를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추겠다는 발상은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방 간의 유발한 원인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 적극적으로 식습관을 바꾸거나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아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만 할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다가 당뇨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든 병원 진료 중 만난 환자들이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고 의사들도 경고를 하지만 뱃살 빼고 운동하세요라는 조언뿐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니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효과도 더 컸다. 동기부여가 확실하기도 했지만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몸이 확 바뀌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도 적극적이었다. 이런 약물 치료는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약을 끊어볼 수 있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향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아직 인슐린 분비 능력은 살아있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라면 짧은 기간에 몸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도 스스로 운동과 음식 조절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처음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시행할 때 지방 간 중성 지방 과다 전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그제야 유명 대학 병원에 찾아가서 3개월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 패턴인 것일까. 하지만 유명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니 이제 건강해지겠지 하는 것은 심리적 위안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더 건강해지고 약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환자들의 문제인지 의료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보다는 약물 처방을 선호하는 의사들의 문제인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건강이 더 나빠지고 복용하는 약물의 가짓수가 늘어나기 전에 체지방 감량과 건강 관리를 시작해 몸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분의 체험기를 이어 소개해 본다. 먹던 약들을 모두 끊게 되었다. 나는 15년째 매일 혈압약과 이상지질 혈증약을 먹고 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체중 감량이 도움된다는 말을 듣고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헬스, 자전거, 무작정 걷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오랜 다이어트 실패로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이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박용우 박사님과 진행하는 건강 다이어트 클래스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체중을 총 7.1kg 감량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1주 차에 3.8kg 감량되는 걸 보며 무척 놀랐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2주 차에는 더 노력했더니 체지방 감소량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하지만 3주 차에는 체중을 더 빼려는 욕심에 정해진 식단을 어기고 무작정 굶다가 체지방이 아닌 근육이 빠져버렸다. 몸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굶기는 오히려 몸에 피해를 주었다. 이를 통해 체지방 감량이라는 게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다. 교수님은 매주 데이터를 체크하며 혈당과 신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체계적인 식단과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 주셨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경쟁과 응원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번 도전을 통해 나는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도 즐겁고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겨 기쁘다. 가장 놀라운 일은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평생을 먹어야 할 약들을 4주간의 노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난 지한 달이 지났는데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깨닫는다. 갱년기. 고장난 몸이 약 없이 회복되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갱년기가 시작되던 무렵 예상치 못한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체력과 면역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코로나 증상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경계선에 있던 혈압이 190에서 200까지 올라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생겨 몇달 동안 여러 곳에 병원을 찾아다녔다. 병은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이 동반되어 어지럼증이 심한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다행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치료를 하니 많이 호전되었다. 그런데 미세한 균형감각 이상과 고혈압은 여전했다. 특히 혈압은 약을 복용해도 150에서 160대로 잡히지 않아 계속 약의 수량이 늘어났다. 1년이 지난 후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받게 되어 이상 지질 혈증 약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정기 건강검진 때 피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와 당뇨 약까지 더해졌다. 당뇨약까지 처방을 받으니 내 몸이 점점 만신창이가 되는 기분과 함께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왜? 도대체 왜?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평소 건강에 나쁜 술, 담배, 설탕, 탄산음료 등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유기농 채소와 잡곡밥, 과일, 생선 등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졌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그러던 중 SNS와 지인을 통해 박용우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병원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지침에 따라 약 3개월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시작했다. 그 결과 시작 시점에 체중 56.8kg, 체지방량 19.9kg 이었던 몸이 체중 50.8kg, 체지방량 13.8kg으로 바뀌었다. 약을 복용해도 조절되지 않던 혈압은 놀랍게도 114에 71로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다. 당화혈색소는 8.8%에서 5.9%로 떨어졌고, 이상 지지혈증 간 기능 검사 등 다른 수치들도 모두 다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잘못된 습관과 상식으로 몸의 대사가 망가진 것을 알았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했다. 내 경우에는 특히 수면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새벽 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치명적이었다. 잠이 인슐린 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7시간 숙면을 위해 가급적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다. 또 과일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어서 매일 넘치게 먹은 것도 잘못이었다. 과일 속 과당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면 몸에 지방으로 쌓일 뿐 아니라 뇌에도 노폐물로 쌓여서 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에너지로 소비할 만큼 적당량이 중요한 것 같다. 과정 중에 붓기가 갑자기 심해져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잘 극복했다. 몸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고장나서 대학병원에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며 이약저약 개수만 늘려가던 때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약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정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게 놀랍다. 시한폭탄을 품은 것 같은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었던 날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다.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진다. 2021년 9월 6일,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공복 혈당이 100을 살짝 웃돌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다. 불과 1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이다. 평소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지냈던 박용우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정확히 9월 16일 선생님과의 첫 진료가 시작됐다. 몸이 나빠지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으니 다시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 약을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또 30년을 시도해 왔던 그간의 다이어트 상식을 깨고 잘 챙겨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강조하셨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긴 했지만 건강한 내몸 만들기가 과연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다. 가장 뼈 아팠던 선생님의 말씀, 85세 이후 가족과 함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것인가 요양원에 가 있을 것인가는. 지금의 몸 상태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들어 부쩍 상상해보곤 하는 노후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두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도전해보기로 했다. 선생님의 식단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는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잘 챙겨 먹어야 할 음식으로 나누어 금기식품은 철저히 피하고 허용식품은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허용식품에 한해서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는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시작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그리고 잘 먹는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단백질 음식 위주로 질리지 않게 만나게 먹을 요리 방법을 연구했다. 채소와 단백질을 잘 먹기 위해서는 약간의 간도 괜찮다고 해서 당은 거의 넣지 않고 주로 간장과 매콤함으로 맛을 대신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맘껏 배불리 먹었다. 덕분에 나만의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가 하나둘 늘어갔다. 굶지 않고 잘 챙겨 먹으니 그 다음에 단식을 해도 크게 힘들지 않았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게 15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매일 했다. 점차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은 지방이 많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서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어느 날은 억울하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체지방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처음 약속한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자 선생님은 한 달을 더 해보자고 했다. 솔직히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더 해보자는 말씀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한달 만에 건강해진 몸을 보니 오히려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 한달더 해보자. 두달후 다시 검사했을 때 공복 혈당은 100 아래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와 체지방 검사를 하면서 꾸준히 건강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때 배웠던 14시간 공복 유지와 주 1회 24시간 단식은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몸은 정직하게 여기에 반응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 시간이었다. 방송인 최유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